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팬북놀이 시리즈2 썼다 지웠다 미로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물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칼로 이렇게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칼을 다루실 때는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자, 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펜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첫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뽀로로 친구들이 연을 날릴 수 있게 점선을 따라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쭉쭉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데 이렇게 일단 뽀로로 친구들이 풍선이 날아가지 않게 점선을 이어서 그어주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반듯하게 안 그어지는 걸까요? 자, 다음 장. 자, 뽀로로 패티가 동물원의 동물을 모두 만날 수 있게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갑니다. 자, 먼저 오리, 그리고 기린, 그 다음 사자, 그 다음에 꽃길이, 그 다음에 홍화까지 다 만났고요. 루피가 아기 오리를 엄마 오리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볼게요. 자, 엄마 오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도착. 다음 장이요. 자, 뽀로로가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물놀이 용품이 놓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물놀이 용품은 이쪽에 수영복 있고요. 물안경, 그 다음에 튜브, 그 다음에 구명조끼, 비치발리볼, 그 다음에 파라솔까지 가봤어요. 그 다음에 뽀로로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미끄럼틀을 따라가 보세요. 자,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여기부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노란색이 되겠네요. 이렇게 짜잔,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 뽀로로와 친구들이 아기 동물들을 따라갈 수 있게 점선을 따라 그어보세요. 자, 갑니다. 뽀로로 먼저 이렇게 해서 토끼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해리는 강아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양이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패티는 거북이를 따라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친구들이 줄다리를 할 수 있게 점선을 따라 그어보세요. 자,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게 크롬과 포비, 그 다음에 에디와 로디, 그 다음 삐삐뽀뽀와 통통이 이렇게 이었고요. 썰매를 타고 에디를 만날 수 있게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갑니다. 이렇게 길을 쭉 따라가요. 이렇게 해서 에디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뽀로로가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슈퍼 뽀로로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도착! 그 다음 뽀로로가 왕조개를 만날 수 있게 진주조개가 놓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진주조개. 자, 빛이 난 진주조개, 또 진주조개가 있고요. 진주조개, 그 다음에 왕진주조개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탄 뽀로로가 몇 번 활주로에 도착하는지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그럼 따라가 볼게요. 몇 번으로 도착할까요? 이렇게 쭉, 자, 2번 활주로에 도착을 했네요. 그 다음 꿀벌이 패티를 만날 수 있게 알맞은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갑니다. 패티를 짜잔 만났고요. 램포비가 루피에게 꽃다발을 줄 수 있게 꽃이 놓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그러면 포비가 루피에게죠. 꽃. 그 다음에 꽃이 놓인 길이라고 했죠. 꽃 여기 있고요. 이것도 꽃이네요. 꽃. 그 다음에 꽃이 놓인 길이라고 했는데, 아, 그럼 여기가 아니네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아, 잠깐 다시 이걸 지워주죠. 싹싹 지우고 다시. 자, 꽃. 짠,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우주여행을 하는 에디가 해리에게 도착할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해리에게 어떻게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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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도착했네요. 일단 패티가 통통이를 만날 수 있게 곤충의 수가 더 많은 쪽의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곤충 한 마리, 얘는 두 마리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여기는 한 마리. 아, 여기는 안 가야 되겠다. 여기는 두 마리, 세 마리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그다음 여기 네 마리고 한 마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여기는 네 마리고 다섯 마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도착했고요. 그다음 나비가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나비가 거미줄을 빠져나올 수 있게 자 가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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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뽀로로가 병원에 갈 수 있게 초록불 신호등을 따라가 보세요. 자 갑니다. 가볼게요. 어디로 가나요? 초록불. 자 초록불. 여기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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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자,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자, 그 다음. 별 속에 반짝이는 보석을 꺼낼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헬이 갑니다. 자, 반짝이는 보석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크롱이 뽀로로를 만날 수 있게 뽀로로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세요. 자, 갑니다. 뽀로로 발자국 이렇게 이렇게네요. 이렇게 뽀로로가 가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니까 자 뽀로로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 두더지가 보물상자를 발견할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갑니다. 두더지가 어디로 가야 보물상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착! 그 다음 포비가 무지개를 칠할 수 있게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순서대로 색을 따라가 보세요. 자, 먼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도착했습니다. 자, 다음 장 뽀로로와 친구들의 자동차 경주에서 누가 결승점에 도착할지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결승점에 누가 갈까요? 먼저 뽀로로부터 가볼까요? 자, 이렇게 뽀로로 탈락. 그 다음에 에디 에디 쭉 가서 결승점에 에디가 도착했네요. 그럼 마지막 루피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아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해서 에디가 맞네요. 그 다음 에디가 책꽂이에 책을 꽂을 수 있게 책을 따라가 보세요. 자 갑니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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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자 도착했고요. 그 다음 뽀로로와 에디 중 누가 보물상자를 발견할지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뽀로로부터 갈게요. 자 뽀로로 죄송해요. 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뽀로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에디는 이렇게 해서 뱀이 있는 곳에 그래서 뽀로로가 도착을 했네요. 그 다음에 루피가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을 수 있게 물건의 순서대로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치즈, 딸기, 그 다음에 참치예요. 치즈 아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요. 치즈, 딸기, 참치, 그 다음에 우유 그리고 치즈, 딸기, 참치, 우유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뽀로로가 농구 골대에 공을 넣을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짠 도착했고요. 일단 패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포비를 만날 수 있게 길을 찾아가 보세요. 자 갑니다. 어떻게 해야 포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여기는 막혔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막혔네요. 그럼 이쪽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짠 도착을 했네요. 그 다음은 정답이 나와있어요.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뽀롱뽀롱 뽀로로 밀어놀이에 대해서 리뷰맨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